선생 오늘 승태 예. 우리 다 짓고 이제 간다네. 예. 지금 정리하네 보니까. 예, 오늘 마무리를 다 했네요. 고생 많이 했다 예. 진짜. 아유, 구름통하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이제 이거 마무리. 마무리하는 거. 빠지는 거는 뭐 없지. 여자도 두개 있네. 원두막이 완성된 겁니까? 이제 완성이 됐네요. 그뭐 바닥에 뭐 장판을 깔아놨습니다. 장판 깔았어요? 진공 선생, 여기 어때요? 아, 좋네요. 조용하게 좋습니다. 승태 고생했죠? 보셨어요? 아, 그 밑에 옛날에 그 법당 자리 있잖아요. 소나무 송판 그 깔아놨는데 그거 철거해 간다고요. 오셔가지고. 그럼 이제 작업하고 있네요. 완전 다 없어지는 거죠? 예, 완전히 이제 깔끔하게 없어지네, 제 자리는요. 그리고 뭐 속이 시원합니까? 예, 시원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진공, 예. 일로 와보셔. 예. 일로 와봐. 왔어요? 예. 오늘 추수한다 거야. 연락 와가지고요. 오전 10시쯤에 하기로 했거든요. 10시. 예. 10시 추수. 아, 근데 그분들도 연락 오지 않았나? 예. 저기, 밀양에 전에 그, 한번 생채식 하시는 분 왔다 갔는데요. 그분, 지인이 있잖아요. 한번 단식을 하려고요. 좀 몸이 이렇게 그래 좋지 않아가 이번에, 오늘 그럼 온다고 하네요. 몇분 오시는가? 두분 이제 단식 하시러 오시고 또 밀양에 전에 생채식 하시는 그 부부 그분. 되시는 분 지금 네 명이 오네요. 그래? 그럼 오늘, 그러면 중간에 만나야 되겠는데? 예. 우리 일하는데 지나가는 길이니까, 예. 그, 우리 그 논에 들리라고 그랬지, 뭐. 그렇죠. 그 바쁘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진공 선생은 이 베는 거잘 못하잖아. 예. 그래서 벼를 미리 양구덩이에 예. 베놔야 되거든요. 예. 그거 오늘 좀 내가 베야겠더라고. 예. 베놓고, 오늘 11시, 10시 반부터 추수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기계 돌리고 그 사람들 만나고, 예. 이렇게 학원이 올라가면 되고, 예. 그분들 여기서 짐 풀고, 예. 구제봉 쪽가 계시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예. 구제봉이, 그, 사실은 그, 농막으로 하려고 하다가요, 신청을 농막을 해놨다가, 저희들이 취소하고, 그, 원두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일하다가 쉬면서, 또 이렇게 일반인들 태양 명상도 할수 있고 그러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물 연결했고요. 그리고 정남 해우소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퇴비가 되도록 거기서 이제 대소변 보면은 풀 덮어가지고 자연 퇴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우리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단식 하시는 분들, 또 오늘 바쁘게 생겼습니다. 갑시다. 홍 선생, 이제 우리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 10월
10월 25일이냐? 10월 25일 이제 그 벼 우리가 추수 끝나고 나면 예. 단식원장 가고 나면 나도 갑니다. 예. 나도 이제 11월 4일날 들어가야 되거든. 예. 며칠 안 남았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살래요? 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걱정이 이 겨울에 나야 될지.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승주스님이 착 직각 만들어서 해줬는데 예. 이제 자급자족 해야 돼요 혼자서. 예, 예. 그렇지. 어? 생활비 얼마 필요한데요? 석 달에. 아, 한 달에 10만 원 사면 뭐 되겠지.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석 예. 달이면은 30만 원 되겠어요? 예.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이번 겨울은. 뭐정 먹을 거 없으면 풀뿌리라도 캐야 안 되겠습니까? 풀뿌리 개 먹을 거라. 예. 내가 그 저기 부산에 예. 그 금강권사님한테 이야기 해놨는데 예.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주라 했다. 예. 단감 두 박스 받았죠. 예. 그럼 단감 두 박스 한 달에 한 박스씩 예. 두 박스하고 중간에 사과 한 박스 보내준다 했어. 예. 응? 예. 그러면은 사과 한 박스 보냈고. 중간에 배고프면 예. 바나나 한 손씩 예. 시장가 팔죠. 예. 7,000원이면 된다. 예. 그거 사고 이래서 내가 30만원 놓고 갈 테니까 예. 어쨌든가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 매요. 예. 예. 늘 그렇게 풍요롭게 항상 오는 게 아니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응? 그 예. 딱 공부만 하고 예. 나도 그래 편하게 사는 건 아니요. 나도 거기서 지금 여기서 음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하는데 진공 선생 뭘 할 건데요? 진공 선생은? 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쳐다보기만 하려고요. 쳐다보기만 할 거라?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까딱 안 하기 예. 안 할 거라? 예. 어, 내가 얼른 뵐 테니까 예. 알았어요. 예. 예. 이제 겨울은 좀 조용하게 지내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선이 그 벼배가 옵니까 이제? 어? 벼를 베가지고 가지고 와요? 두 줄 더 해야 돼요. 예. 한 줄만 해요.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예.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 금방 안 되는 거야. 예예. 아무래도 배요. 배? 예, 제가 직접 짓죠 우리는. 우리 여기는 그 약도 안 치고 그냥 정말로 유기농 농법으로 하는 거예요. 선이 더 젊으신다. 그렇게 한 8년 정도. 항상 이 노동은 내가 하고 저 친구는 이렇게 좀 곱게 곱게 이렇게 애기 갖고 있어. 찾아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부려 먹고. 음성이 더 이렇게 가라에 더 좋아지신 분이요. 아 그렇죠. 네. 늘 이분들이 오늘 요번에 참석하시는 분. 예, 예. 어느 분이 두 분 다 하시려고 예, 예. 66세라고 그러시던데. 제가 3366. 딱 공부하기 좋을 나이네요. 그래요. 이분은 조금 더 15.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아시잖아, 그죠? 네. 거기가 짐 풀어놓으시고 좀 쉬었다가 네. 구제봉에 지금 다 해놨어. 아. 장판까지 깔아놨거든. 네. 어디서도 편안하게 쉬고 계셔도 되고 하여튼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더 어떻게 더 심플해지신 것 같은 건 뭡니까? 얼굴도 뽀뽀해지시고 저한테 뭐 부킹을 받아가 아니 얼굴이 많이 일을 덜 하신 것 같은데 일을 많이 근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맑아지잖아요. 네. 네, 우리 농사 그 뭐야 풀 다 베고 해는 농사 치고도 잘 됐죠. 네. 이게 한 900평 정도 되는데 혼자서 막 풀 보시고 막 예, 네, 뭐 그렇게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드시면 안 되겠네요. 근데. 집에서도 이미 어제 아침 먹고 예, 예. 점심 저녁은 안 먹었어요. 벌써 네, 시작됐네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저녁부터 먹고 오늘 저녁부터 네. 오늘 안 드셨고 네. 오늘 뭐 생채식을 좀 드신 겁니까? 아 우리는 먹고 미리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 거기에 앉아서 쉬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게 좋겠네요. 네. 해피리를 또 추수하는 날 한번 해보세요. 앞쪽에 한번 대보세요. 밑둥이를 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밑둥이를 딱 자르는 거라. 그래, 여기다가 딱 타고기 놔두면 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유 잘하시네. 하나 좀 지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농부의 딸이네. 가수원집 딸이네. 그럼 앞쪽으로만 하시고 그 뒤에는 기계 다 옵니까? 그 뒤에까지 갈 필요 없고 요 앞에 나가 이거 세임입니다. 완전 유기농이죠. 저희 이제 농사 지은 지 지금 6년째인데 뭐 맨날 그 직접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집에 거의 내가 지금 여기 7년째 지금 유기농 하는데 유기농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고동 놓고 우럭이 놓고 네, 한번 해보셔. 아이고 막 나락채요. 나락채요. 그렇지 바닥 손에 힘 빼고 한 번에 그렇지 한 번에 힘 빼고 그렇지 힘을 빼야 돼. 모든 일에는 힘을 빼야 돼. 근데 일하는 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요령이거든. 힘 빼고 자연스럽게 타. 이렇게.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가마니로 중간에 좀 받아가지고 가마니로 파는 수밖에 없어. 우리 몸은 막히지 않아요. 오셨어요. 잘 계세요. 예. 너 젊으셨습니다. 좋은데 사진 가지고. 차로 어떻습니까? 올해 농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수확이 별로입니다. 작년보다 한 20% 안에. 우리 집 논에도 별로예요? 네. 언제나 이거는 이름을 안 하고 키우는 거잖아. 아무리 땅이 좋아도 이거 안 하면 수확이 많이 남아.
박 선생님하고 그 농사 지금 벌써 3년째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3년이죠. 3년인가?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수확량이? 응. 아, 작년에는 전부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때까지 그래도 한 10년 넘게 농사, 그렇죠. 한 20년 됐네요. 작년에 얼마 보셨어요? 작년 같이 나라 수확이 많이 나는 해는 없었어요. 이때까지 한 20년 농사 지으면서. 완전 풍년이었네. 그리고 가격도 어쨌든 최고가나 이래도 작년에도 가격이 좋았고요. 그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그 돈 버는 거 뭐 하셨습니까? 아들 밑에 다 들어갔죠. 대학생 아들? 근데 특별히 대학은 졸업했는데 이제 지원사 된다고 해서 그 학교에 이제 또 다시 들어갔죠. 우리 박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 예. 그러니까는 혹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이렇게 좀 인연되는 사람 박 선생님. 아, 근데 이게 그 나이가 좀 적을 때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하니까 참 다시 인연을 안 맺은 게 잘했다 싶어요. 그래요? 네. 지금 50? 지금 딱 60이죠. 애기 아니에요? 아닌데 토끼띠인데요. 아 그럼 60? 아, 60 안 됩니까? 동갑이라며. 이거 뭐 파도가 나고 있네. 한두 살 차이 나는데. 한두 살. 한두 살 밥을 매끄러긴데. 아유, 왜요? 내가 좀 착각을 했어. 약간 착각을 해갖고, 뱀띠로 생각했어. 아, 그래서 58. 아, 뱀띠만, 그렇죠. 두 살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뱁시다. 뱁시나 그냥. 아이들 지금 혼자가 좋습니다. 혼자 좋아요. 아유, 해피로. 나이가 들면은 결국 뭐, 자식이 있거나 짝이 있거나 결국 나이가 들면 결국은 혼자 안 됩니까? 혼자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은 또 짝이 먼저 죽을 수도 아니십니까 그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아직은 좀 젊으시잖아요. 요즘 60은 청년으로 치거든요. 아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런데 혼자가 되니까 너무 자유가 좋잖아요. 인연이 있는 사람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은 맞는 말씀인데 잘 맺으면 좋아요. 그런데 맞아. 초혼보다도 재혼이 어렵잖아요. 옛날하고도 달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서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프라이버시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사짓고 살만해요. 좋아요. 농촌이든 농촌이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뭐 그에 받지 않고 그리 살면 뭐 자기에 맞춰서 자기가 맞는 데 가서 사는 게 좋지. 이번에는 그럼 아드님이 안 오셨대요. 대학생. 지금은 예 지금 시험 기간이 돼서 나왔어요 벌써. 아이고야. 작년보다 50% 떨어졌어요. 작년에 360만원 넘게 했었는데. 355. 그러니까 딱 15이네요. 15. 저거에 지금 제가 막 16 남네요. 예. 16이니까 한 마지게 늑섬이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난 거죠. 예. 작년에도 이 정도 거의 안 났을걸요. 작년 넉슨 작년에 300만원 넘었어요. 근데 돈은 아 그거는 이제 작년에 비쌌으니까 전체 다 포함해서 작년만큼 난 겁니다 이거. 근데 이번에 수분량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무게가 안 나가가지고.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수분이 17%잖아요. 예. 17%면은 저거에 보면은 예. 이 사람들이 마른 걸 14%인가 5%인가 기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면 2%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2%를 뜹니다. 아 그래요? 떨고 건조비 떨고 아. 이것도 건조비가 나올 거예요. 예. 인연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렇다면 몇, 얼마 나왔어요? 180만원 정도 나왔네요. 기계값 얼마였어요? 한 100만원 좀 넘거든요. 100만원, 120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60 남은 거요? 70만원. 70만원, 1년 농사에서 70만원 남았어요? 예. 그래요. 벌써 키우고 있는 단어가 좀.
네, 80kg네요. 올라가 보시죠. 57. 하루 단식하고 오셔서 그런가?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속에 거 다 빼내서. 하시지만 한번 잘 해보시죠. 뭐, 이번에. 예. 지금 5분에 실패하면 다시는 없을 것 같아서 마음 단단히 먹고 왔어요. 아이고, 힘드신데 어쨌든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저도 하여튼 뭐 이제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왔습니다. 뭐라도 괜찮네. 예.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네. 예. 그래서 예. 그냥 빈둥거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진공 선생이 빈둥대는 거? 예. 원래 이제 생의 목적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일까? 과연. 이제 여기 이제 초점이거든요.